멀리 부산에서 날아온 제보. 저희 동네 축구 진짜 잘하는 친구가 있거든요. 완전 메시예요, 메시 진짜. 메시요? 부산 메시? 메시라며. 축구 실력으론 따라올 자가 없다는 그 월드스타? 그 친구가 지금 어디 있어요? 저기 어디? 저기 저기. 아니 축구 신동이라더니 웬 개 한 마리가? 혹시 네가 그 주인공? 어? 뭐야? 제가 바로 축구하는 불독의 탐이랍니다. 세상에 공주하는 개는 많다만 아니 어떻게 축구를 한다는 건지 궁금증만 커져가는데. 패스를 해요 근데? 어머나, 아니 너 지금 뭘 한 거니? 빈 공간으로 공을 한번 툭 치고는 그대로 직진. 뺏을 줄 아네요. 현란한 드리블이 좀 좀 굴려본 듯이다. 실수 못해. 너무 빨라서 못 뺏겠어요. 메시처럼 빨라요. 드리블도 잘하고. 어떻게 이런 재주를 부리나 봤더니 방향까지 바꿔요. 얼굴로 방향을 잡고는 다리로 밀고 나가는 녀석. 드리블 좀 할 줄 아는구나. 또 보세요. 왼쪽으로 발로 차면서 얼굴로 저 통통한 몸으로. 오, 탐이야. 아유, 혹시 걔 진행되세요? 네. 헤딩하고 드리블하고 그거 봐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차는 것도 좀 해요. 축구 기술 좀 쓸 줄 아는 타미의 주특기가 바로 수비라는데. 어? 골키퍼도요? 역시나 공이 골대에 닿을 시간도 주지 않고 민첩하게 막아낸다. 강한 공격도 흔들림 없는 철벽 수비는 기본. 야야야, 저 공 쫓아옵니다. 공끝까지 봐요. 높이 뜬 공도 문제없다. 헤딩으로 맞서는 타미. 기술이 축구선수 저리 가라다. 아니 진짜 얘 할 줄 아는데요? 공이 날라오면은 막 점프해서 헤딩도 하더라고요. 오, 걔가 뛰는 거 처음 봐요? 네, 처음 봤어요. 누가 견공대의 메시 아니랄까. 드리블로 골대까지 한 번에 돌파하는 스피드까지. 빨라. 어, 힘들어요? 너무 힘들어요. 왜요? 아, 진짜 너무 빨라요. 와, 너무 빨라요. 뒷공문이 좁다 제작진도 숨 넘어갈 지경. 우리는 두 발로 뛰는데 그러니까 네 발로 뛰는데 그럼. 도대체 타미는 얼마나 빠른 것일까?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50m를 달렸을 때 순간 속도는 시속 30km.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모두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시작. 축구공을 보면서 힘을 내기 시작하는 타미. 결과는 두 배에 가까운 시속 52km. 그게 차이나요? 두 배 차. 예, 중에서 우사인 볼트 정도인 것 같아요. 우사인 볼트? 네. 타미가 이렇게 빠를 줄 몰랐네. 타미가. 어, 진짜 잘했어. 제가 원래 좀 빠르거든요. 축구공은 나의 힘. 공만 있으면 힘이 솟는지 운동장을 뛰고 또 뛰고 아주 날아다니는데. 지금 두 시간 동안 뛴 거 아는데. 아, 지금 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? 네, 달라고 하는 거예요.